네,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합니다. 요실금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폐경이나 노화에 따라서 방광하고 요도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더잘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요도관략근에 문제가 있다든지 골반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방광에 기능성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요실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사실 여성한테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은 방광, 요도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장기들이 없이 그냥 방광하고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만 있고 아래쪽에 바닥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 남성은 방광 밑에 전립선 있고 전립선에서 요도로 쭉 길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구조적으로 그 바닥 부분이 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요실금이 더잘 생기게 되고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나이대가 되면 그러니까 폐경하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갱년기에 들어서시고 이렇게 되면 요실금이 더 훨씬 더 취약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요실금의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요실금은 우리가 보통 뛰거나 재채기 하거나 배에 힘이 들어갈 때 갑자기 큰 소리를 낸다든지 양치질 할때 우웩 한다든지 이럴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광이고 밑에가 이제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라면 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힘주면 밑으로 자꾸 움직여서 요도가 열리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요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실금, 기능적인 요실금은 가장 흔한 요실금이 절박성 요실금인데 소변이 갑자기 마려울 때 참지 못하고 급하면서 새버리는 겁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구조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 근육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 요실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기침을 할 때도 새고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도 새고 계속 새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일류성 요실금,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의미의 요실금을 얘기를 하고요. 주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아니면은 당뇨나 뭐 치매나 다른 파킨슨이나 이런 다른 질병들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니면 또 척추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요실금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실금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요실금이 있고,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요실금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요실금은 구조적인 문제, 해부학적인 문제로 생긴 거는 약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근본적인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실금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 수술은, 해부학적인 문제의 요실금이 생길 때, 복합성 요실금을 우리가 수술로 교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절박성 요실금도, 기능적인 요실금도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실금의 수술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충분히 보통 우리가 3개월, 6개월 이상은 쓰고서 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오랫동안 약을 썼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다든지 이럴 때에는 적당한 용량의 보톡스를 방광 안에다 주사를 하면 이런 급한 거나 자주 마렵거나 급하면서 새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고 또한 가지 수술적 치료는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에다가 직접 전기 신호를 주는 우리 꼬리뼈 있는 데를 천수라고 하는데 천수에 있는 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준다고 해서 천수신경 조정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술 치료 말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로 운동요법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반저근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치료들인데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저근이 훈훈해지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얘를 열심히 운동을 시켜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골반저근 운동이고 심하지 않은 복합성 요실금은
치료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절박성 요실금도 초변에 못 참을 때 이런 골반적운 운동을 짧게 짧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실금하고 치매는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 있는 연령대에 내구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그냥 갑자기 급해진다든지 급하면서 지려버리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증상이 심해지시면 소변이 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보든지 참던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실금과 치매 증상이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실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면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창피하고 개인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셀 때 기침했는데 소변이 찔끔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소변이 하루에 8번 이상 자주 마려웠고 소변을 참으려고 하면 배가 아프거나 일단 마려움은 참지 못하겠다든지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잠깐 그렇게 생기는 거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